Hey everyone! 안녕하세요. 아란 잉글리쉬입니다. Hi!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에듀테이너 김아란입니다. 아니, 애교라뇨? 영어에는 애교 없지 않아요? 맞아요. 애교라는 개념이 없어서 애교라는 단어도 없는데요. 그렇다고 귀여운 말투가 아예 없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귀신 꿈꿨도 라고 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좀 귀여운 척하는 말투가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바로 R 또는 L 소리를 W로 바꿉니다. 어린아이들이 R이나 L 소리 내는 거 좀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Please 대신 Please, Sorry 대신 Sorry, Really 대신 Really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크리스가 저한테 Please 하고 애교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Please 하고 쳐다봐 주죠. 이 다크 성인이 어린아이인 척 말을 하는 게 사실 기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 앞에서나 뭐 일반 친구들 앞에서 하면 조금 민망하고 징그러울 수 있어요.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는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재미교포 인플루언서인 젠임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거기 파티타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 파티가 뭐지? 하고 쳐봐도 안 나올 겁니다. 이건 바로 파티타임을 귀엽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파티가 파티 이렇게 바뀌었구나 알아두시면 나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에서 귀여운 척 하고 싶을 때 써보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회화는 역시 아이. 다음에 봐요. 아이. 근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오글거려요.